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몬입니다. 자 오늘은 조마몬의 공포 게임 레이어스 오브 피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실제 명화의 그림들이 등장하고 또한 미실 같은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실에 좀 두려움이 많고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편까지 볼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지금부터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100명까지 꼭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 know how you must feel. Lost. Alone. Hopeless. You probably deserve it. But even for you, there is still a way. A way to bring it all back. The one precious thing you ever truly desired. Finish it. "당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고 있어. 상실, 고독, 절망. 분명 자업자득이겠지. 하지만 그런 당신이라도 아직 길은 있어. 모든 것을 만회할 길.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실로 절실한 한 가지. 바로 끝내는 것." 시작했나? 바로 밀실로 들어왔네. 명화가 있네요. 아이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조마문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포게임을 상당히 많이 한 유튜버예요. 공포게임이 면역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품하면서 공포게임을 깨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만큼은 강한 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좀 집을 둘러봅시다. 일단 여기는 현관을 넘어서 거실인 것 같아. 그렇구만. 뭐야? 커피잔이 있어. 뭔가 있어. 주인공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어둡네. 여긴 잠겨있구만. 자, Sir, I didn't touch it to workshop. Most like you asked. Also, I can't. 그 다음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영어를 못 읽겠어. Imagine the mess that's inside. Also, if you care so much for that, maybe you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where you live. The race I brought. Then back to your office. Have a nice day. 아, 스페이스를 누르니 한글이 뜨네. 주인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틀리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엉망인 상태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틀리에가 신경 쓰이신다면 적어도 열쇠를 두는 장소에 대해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군요. 열쇠는 사무실에 돌려놓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그렇구만. 자, 다른 방을 가보자. 어우, 뭐야? 이야, 지하실인데? 공포게임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지하실이야. 일단 여긴 닫어. 열어는 두대. 일단 마지막에 가는 게 좋겠어요. 일단 1층부터 스캔하고 갑시다. 그 영화 뭐였지? 컨저링 보면 저는 지하실에서 진짜 소름 돋게 딱 두 번 이런 소리 나요.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명장면이신지 궁금하시면 반드시 영화 컨저링을 보세요. 제가 공포 영화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소우 영화 감독이 만든 인시디어스 1, 인시디어스 2, 인시디어스 3, 그리고 애나벨, 컨저링 등 모두 담았죠. 하지만 유일하게 컨저링만이 제가 영화관에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혼자 보러 간 것도 아니었는데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버려두고 나왔죠. 실합니다. 컨저링은 실제로 외국에서도 심장마비로 119 구급대 아니죠 911 대원이 실제로 영화관에 들 것을 가지고 온 적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무서운 영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여기는 주방인 것 같네. 이런데 다 열어볼 수 있는 데는 다 열어봐야 돼. 뭔가 이런데 힌트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왜 이런데 있는 거지? 다 꺼내봅시다. 절반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 보여. 뭐지? 오! 여긴 어! 그렇지! 불을 켤 수 있구나. 다행인데? 벽이 없어. 자, 여긴 벽이 없어. 계단 밑에 방이 있죠? 뭐야? 잠깐만, 물이 틀어져 있어. 일단 불을 켜고. 유리 조각이 있는데? 어? 나잖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이지 않다니. 아킬레스 의족 제작 주식회사 스라 의족 하나. 뭐야 이거 길이가 안 맞잖아. 어? 이쪽은 열리지가 않네. 앉는 키도 없고. 향수. 생기게 굉장히 되게 엽기적으로 생겼네. 어휴. 자, 모든 게임은 이 안에 디테일을 봐야 돼. 이거 별로 좋은 게임이 아니야. 구멍이 안 나 있어. 이 집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변기통이 없어. 자, 일단 1층은 다 찾은 것 같은데 주방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주방이 이렇게 많은데 어? 내가 못 읽은 것도 있어. 처리할 것 같으니 가볍게 식사를 만들어놔서 알고 있겠지만 설령 렘브란트라도 가끔은 빛과 그림자의 거장이기를 멈추고 평범한 우리들처럼 하품을 하며 잠을 잤을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 잠 좀 자란 거야 멍청씨. 사랑해. 부부가 되면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것 같군. 분명 이런데 뭔가 음식 중에 하나를 뭐 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감, 로즈, 도레, 번트, 앰버, 시엔나, 풋, 방향제, 사과, 술. 주인공이 아마 화가인가 그러기 때문에 물감을 산 것 같고.
뭐지 이건? 아 음식 재료구나. 놀래라. 어. 오케이. 한번 지하실부터 먼저 가볼까? 잠깐만 여기도 방이 있어? 아 여기 잠겼고. 어우 야. 어우. 어우. 어우 야 잠깐.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불 없어? 확대는 있는데 라이트 없어? 이거 어떻게 가? 어. 어. 뭐야? 쥐다 쥐. 이 정도에 놀라지 않아. 독해 CD FC 필기 커뮤니케이션 DB CD. 미술하고 음악을 엄청 잘했구만. 체육은 면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래도 미술, 음악, 예체능이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네.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주인공의 화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화실은 약간 남자들의 그런 공간이니까, 약간 뭘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남자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니까 지하실 이런데. 이런 배경으로 나왔던 영화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우울한 공포의 영화 하나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주인공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영화를 보던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가였던가 기억하는데 그 영화 진짜 우울하고 결말도 너무 무서워. 괜찮아. 무서운 게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얘들아. 내가 안 무섭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오늘만큼 강해질 거야. 나만 믿어. 그래도 볼 자신이 없다 그러면 뒤로 가게 하시고, 2편부터 2편까지 꼭 보실 분들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조마문의 공포게임은 1편이 조회수가 2000명인데야 어떻게 너네는 어? 2편이 조회수가 200명밖에 안되냐? 내가 그래서 이제 무섭게 못하겠어 게임을. 내가 무섭게 게임하면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더라고. 너무 무섭다고 사람들이 그러길래 나는 내가 그래요 정말 무서운 게임이에요 이렇게 답변 달했더니 너 때문이래. 아이유가 부릅니다.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하나 두두두두두두두 길을 잃었다. 위로 올라가보자. 자 1층은 갈 수 있는데 다 간 것 같구만. 뭐야 여긴. 어! 아 놀래라. 헤헤! 나 이 정도 놀랄 것 같으냐? 나 이 정도 놀라지 않아. 이런데도 원래 방 있지 않나? 계단이는 옆구리인데 이런데도 방이 있을 때가 있어. 오! 이 방이 갑자기 왜 열렸지? 뭔가 불길해. 저기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서우니까 마지막에 가보자.
철야로 일해서 깨우지 말아줘. 이 방에 문을 열면 왠지 이 방을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귀신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야. 뭐야? 저 문은 갑자기 열리고 이쪽은 깨우지 말라고로 이쪽 문은 피가 묻어있고. 헬게이트 입성인가? 2층이? 잠겼다. 여기 열어봐 그냥. 어어 무서워 무서워. 도전과제 하나 완료했어.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방이? 이거 빨리 부숴야 돼. 이거 빨리 부숴야 돼. 유튜브 저작권 걸려. 조졌다. 야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여기 들어왔으면 안 됐어. 아 됐다 꺼졌다. 어 놀래라. 어. 여길 들어와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구나. 어 진짜 좀 당황했어. 화염에 삼켜진 갤럭틱의 개최식. 개최식에서 큰아재가 발생. 도망치는 수십 명의 사람들. 갤럭틱 백화점 대망의 오픈 당일 건물 매선에서 불길이 일어나 오픈 날에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대다수의 방문객들은 비상구로 피난할 수 있었지만 몇 명의 출석자들은 불행하게도 건물 뒤편에 갇혀 불길을 피할 수 없었다. 현 시점으로는 정확한 피해자의 수가 불확실하나 적어도 1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참혹한 사고에 대해서 갤럭틱 백화점의 주인인 로날드 셰필드 씨는 아직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12명 이상의 사람이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왜 이걸 여기다 찢어서 놨을까? 여기 안에 방인 것 같거든? 설마. 내가 봤을 때는 아내가 여기 휩싸인 것 같아. 그치 아니? 이걸 봐.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이걸 유리창을 아니지 거울을 깼잖아. 원래 좀 그렇긴 한데 뭐 내가 개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만약 이렇게 된다 치면은 이 방을 치울 수 있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못 치우지. 그쵸? 이 방을 그대로 남겨두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그런 막 절망과 막 그런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감정 그걸 다시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거울에다 대고 자신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어?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난 뭐하는 건가? 아내에게 난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이게 왠지 나 때문인 것 같고 답을 잃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유리창을 깼겠죠.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봬도 심리술사라고. 이건 뭐야? 또 다른 일기가 있어. 미안해 잠을 잘 수 없었어. 다리가 또 아팠거든. 일을 하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했어. 사랑해. 아내가 다리가 상당히 안 좋았네. 일을 하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다리가 안 좋아서 이걸 손으로 짚고 다닌 거죠? 그림이 뭔가 의미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찔러 죽이는 듯한 느낌. 뭔가 이 세계는 주인공이 만들어낸 세계일 수도 있어. 그쵸? 그림 같은 걸 보면 자기 아내 뭐 이런 뭐 그림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실제 다빈치가 그린 정확히 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도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명화들도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를 가보자. 어우 야 불 좀 켜 불 좀! 무서워 죽겠다. 뭐야? 이건 아이인데? 그렇지 않아? 아이 얼굴에 털이 있는 그거 아니야? 그 얼굴 교환 웹? 얼굴 교환 앱 아니야? 얼굴 교환 앱? 어. 뭐 아빠랑 아들이랑 지금은 막 합성되던데. 아들 코가 아빠 얼굴에 있고 막. 지네는 버섯에게 한 가지 답해주게. 자네 완전히 미쳐버리고 안 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미쳐버리고 만 건가? 자네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오랜 버스로서 예의 일러스트 작업을 자네에게 맡긴 거야. 그것도 자네에게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맡긴 거란 말이지. 빨강 망토의 사파 정도 자네라면 잠자면서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린이용 동화의 사파라시고 자네가 보내준 건 완전 광기와 악몽의 폭탄이 아닌가. 이런 걸 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선불로 지급한 걸 후회하고 있을 정도야. 제대로 좀 해주게. 자네 오랜 친구 리암 브릭스톤 미스프레드 동화 출판사. 자네 완전히 미쳐버리고 만 건가? 그쵸? 그러니까 친구가 일을 따줬는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 거지. 제대로 좀 해주게. 그쵸? 우리 출판사에 쓴 걸 보면 분명히 주인공이 뭔가 이제 막 이런 뭐 술도 마시고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아내가 막 그립고 뭔가 지금 막 자괴감에 막 빠져있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 실제로 모차르트도 같은 경우에는 모차르트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그런 그 검은 기사가 등장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연극을 하는데 연극 무대를 하는데 연주를 하면서 근데 그 검은 기사가 상당히 무섭게 생겼어요 모차르트가. 근데 그 검은 기사가 누구냐면 자신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그때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차르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막 이렇게 무대 자체도 상당히 막 배우들도 되게 막 무겁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그게 나오는 거지. 이미 내 마음이 그게 아닌 거야. 작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그릴 때. 저도 뭐 미술은 7년? 8년 정도 했고 미대도 졸업하긴 했지만 물론 저는 디자인 쪽이긴 하지만 저도 뭐 많이 그려봤거든요. 순수 미술도 보고 아그리파도 그려보고 막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소나 소묘 뭐 이런 것들 뭐 아이디어 스케치 뭐 발상과 표현 시각과 전환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안해 이비츠 갚을게. 오늘 밤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자 약속했잖아. 이거 딱 보니까 미안해 이비츠 갚을게. 오늘 밤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자 이걸 써놓고 주인공 어디 나간 것 같아. 그래서 글씨체가 다르죠? 약속했잖아. 흥분해서 딱 쓴 듯한 그런 느낌의 약속했잖아. 잡지식이긴 한데 사람은 글씨를 쓸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글씨체를 이거 실제로 과학적으로 비교를 할 때 두 가지 글씨체를 비교하는데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 사람이 차분히 글을 쓸 때랑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갈겼을 때 이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모필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그 글씨를 흘겨 쓴 거면 이렇게 흥분해서 대충 쓸 때 글씨도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감정이 되게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 진지하게 차분히 쓴 거예요. 주인공은. 근데 여자는 막 갈겼었죠. 갈겨쓰고 막 대충 쓰고 이랬죠. 둘의 글씨가 다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 여자 자체는 굉장히 흥분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조마원의 공부 게임.
이런 것들도 딱 느끼면서 봐야지. 어 뭐예요? 이거 집어요? 시청자분들 뭐 하면 돼? 다음에 뭐 이거야? 뭐야? 왜 낚시 새끼야? 강태 나갈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방송해봐. 개노잼. 특별함이 없는데? 잠 이 방에 혹시 못 익은 거 있나 한번 찾아보자. 이때까지 단서가 너무 없잖아. 이것도 뭐 여기서 뭐 깼네. 술병 깼네. 어? 이거 뭐야? 아 이걸 못 봤어. 잠깐만 빨강 머리 앤인데 늑대를 만나고 늑대 앞에 서서 아이 빨강 머리 앤이 먹혔어. 지금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맞나? 잠깐만 이러고 살았어? 약간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작가의 심리는 그거야. 빨강머리 앤이 늑대를 만났고 늑대에게 먹혔습니다. 근데 그 늑대는 자고 있을 때 그 빨강머리 앤의 그런 귀신이 나온 거죠. 그쵸? 그게 실제로 그 영화 이웃사람들 같은데 보면은 동화 안 봤다고? 그래? 그거 아니야?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빨강머리 애는 안 봐가지고 빨강만 또 차차는 봤어. 내가 그 불의 힘, 물의 힘, 그 바람의 힘 해가지고 뜨든뜬 해가지고 용기! 뭐였지? 희망! 그거는 봤는데 미안합니다. 되게 이뻤는데 빨강만 또 차차. 열쇠 아 열쇠 아 그래. 그렇구나. 여긴 다 한 것 같다 이제. 어디다가 봤죠? 어 봤어. 잠깐만 이거 뭐 두 번째 먹겠지? 없어. 2층 열쇠인지 1층 열쇠인지 한번 볼까? 빨강머리 애니 무슨 스토리야? 근데 할머니가 먹혀? 딸이랑 할머니가 손녀랑 같이 먹히는 거야? 두 명 먹혔거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 아, 빨강 머리에 있는 빨강 망토랑 달라. 아. 외국은 빨간 게 맞네. 그렇구나. 아, 깜짝이야 씨. 아이 놀래라 이씨. 단서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빨강마토 차차는 일본만 한 거 알아. 그리고 빨강마토 아 빨강머리 애니 이제 그 주근깨 있는 애인가? 걔고 빨강망토가 이제 빨간머리 이제 후두스네 아니야? 아 여긴 올 필요 없어. 아까 여기서 못 열리는 방 여기 있었는데 아무래도 1층에 있는 방을 가야 될 것 같군. 아, 한 번 놀랬네 그래도.
여기가 들어왔던 방이었는데 근처에 바로 잠기는 방이 있었나? 아, 여기다. 됐다, 이 방 열쇠 썼어. 아, 여기가 거기구만. 여기가 지금 주인공의 화실이네. 오케이. 그림들이 아주 있어요. 많아요. 그쵸? 벌써 심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직은 별론데? 아직 뭐 그렇게까지 없어. 로스트, 아, 상시 자업자득이겠지. 끝내는 것. 자업자득? 또 잠긴 데가 있네. 야, 그래서 빨강 만두 스토리가 뭐냐니까. 이거 뭐야? 부스에 다 부러뜨려 버렸잖아. 와, 이렇게 실제로 붓을 부러뜨리기 쉽지 않은데. 이거 잘못하면 손을 심하게 다쳤겠는데. 실제로 붓을 이렇게 손질하고냐 대충 넣으면 붓 그냥 상한다. 항상 붓은 바로바로 말려야 되고 바로바로 물기 빼줘야 돼. 안 그러면 물들고 나중에 물든 거 이제 빼려면은 이제 약간 뜨거운 종이컵에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붓을 넣어놔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붓이 몰아넣어지는, 뭐라 해야 되지? 갈라져요, 이렇게 붓 자체가. 빨강망토 여자애가 집에서 할머니 집에 가는데 늑대가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먹고 할머니 분장한 상태에서 어찌해서 여자애가 이긴다. 아, 그러면 여자애가 이겼으면 여자애까지 먹힌 거야? 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이거 뭐야? 야, 이거 있잖아. 내가 딱 보니까 엔딩이 세 가지라는 이유를 알겠어. 이거 잘못하면 또다시 여기 온다. 어, 약간 그런 거야.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영화. 어, 저거 말고 너무 똑같, 너무 크게 써져 있잖아. 어,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는 뭐야. 어, 쉽지 않은 게임인가. 다음은 여기서 뭐 볼 게 없는데. 열 때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어. 오, 열 개 많네. 쪽지로 당신과 얘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참을 수 없다고. 우린 한 집안에서 살고 있잖아. 일이 끝나면 만나러 와줘. 잠자기 전에 말이야. 아, 부정할 수 없다. BJ들이 결혼하면 이런데 여러분, BJ들 결혼하면 이런데 여러분들, 밤에 항상 방송하니까 부인은 이제 출근했다가 한 오후 6시 오면은 남편은 방송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이 그게 안 되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그래서 요즘은 또 BJ분들끼리도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BJ분이신데 자기가 아내분하고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방송도 하면서 딱 자기 와이프도 챙기고. 이거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어, 다 열어봤고.